가자 지구에서 가장 흔한 음식입니다. 당 아옥이란 풀을 끓인 물입니다.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약으로 쓰이는데 여기선 주식이 됐습니다. 먹을거리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. 시장에는 당아옥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. 당아옥은 혹독한 날씨와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. 하지만 이 풀마저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합니다. 미숙아나 병이 있는 아기들을 치료하는 인큐베이터지만 혼자 쓸 수 없습니다. 아픈 아기들은 많은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환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못하니 오히려 질병이 퍼질 위험이 커졌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오늘도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국제기구는 가자지구 주민의 64%가 하루 한 끼만 먹고 있으며 5살 아래 어린이 33만 5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YTN 유재봉입니다.